사립대 총장이 유흥업소나 골프장에서 1억 원이 넘는 교비를 써온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한낮 찜통더위 속에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테니스 대회가 강행돼 혹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원 상담원들이 처우 문제를 호소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노동부가 오히려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예,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을 드나들며 공금을 탕진해온 대학 총장이 적발됐습니다. 교직원들까지 가담하면서 이렇게 유용한 교비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채용 서류를 꾸며 공금을 빼내기도 했는데 법인 감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한 사립대학입니다. 대학 이사장의 아들이자 총장인 이모 씨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단란주점을 드나든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총장이 임의대로 쓴 교비만 180여 차례 1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사장 역시 공금 4,700만 원을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9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인 예금 12억 원이 임의로 인출돼 불분명하게 사용됐고 자본 잠식 상태인 업체에 8억 원을 투자해 사실상 투자금을 날리는 등 드러난 비리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총체적인 비리에도 불구하고 법인 감사는 지난 3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이사장과 총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3년마다 종합감사를 받는 국공립대에 준해 감사를 확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사상 검증성 채용 기준을 요구해 논란인 전주 기전대학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에게까지 위안부를 표명하는 동영상을 보도록 했다는데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구직자들에게 위안부를 표명하는 동영상의 소감문을 요구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전주 기전대. 지난 25일 학교 게시판에 올린 채용 공고문이 또다시 말썽입니다.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위안소의 여인들이라는 영상의 의견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해명 없이 논란을 키우는 대학 측의 행태에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6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대학의 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구직자뿐만 아니라 지난 4월과 5월 교직원에게도 문제의 동영상을 시청케 하고 소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대학 측은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친일파 양성소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왜곡된 역사를 교직원에게 강요하고 주입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학 측의 안일한 태도는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요즘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볕더위인데 초등학생 테니스 대회가 열려 논란입니다. 폭염 속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면서도 정작 선수들의 안전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최고조에 오른 오후 2시경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10살 안팎의 어린 선수들이 땡볕 아래서 경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테니스 연맹이 공동 주최한 대회인데 실내 경기장이 부족해 야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코트 위에서 2시간 가까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 더워갖고 이제 막 띄우면 이게 못하겠다, 너무 덥다, 너무 죽을 것 같다 이런 소리가 나요. 어떤 점에서 걱정이 돼? 너무 힘들게 하면 폭염 때문에 쓰러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기를 앞둔 학생들이 연습하는 인근 육상 트랙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지만 응급 상황을 대비할 구급 차량은 보이질 않습니다. 시간을 좀 조절하면 코트 뭐 나름 합리적인 것이긴 한데 테니스 시합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장 내부는 기온이 사람 체온을 넘는 40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에 대회가 열리는 순창 일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지만
경기는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날씨를 고려해 경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규칙을 조정했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매치 하는데 2시간 반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보통 1시간 이내로 다 끝나요. 요거 요 여름에 하는 대회는 그렇게. 반면 같은 시각 전주에서 열린 학생 사이클 대회에서는 기온이 치솟는 오후 경기 일정을 모두 취소해 테니스 연맹의 운영 방식과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총괄부서인데 비정규직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업 상담원들로 열악한 처우와 차별에 반발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강혜영 씨. 입사한 지 12년이 됐지만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은 물론 같은 무기계약직인 전임 상담원보다 임금이 현저히 적습니다. 노동부가 2년 전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하위직군인 일반 상담직을 만들어 강 씨와 같은 상담원들을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라고 하면 많이 받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상여금이나 이런 것도 다 나오는 줄 아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말을 못하겠어서. 초임 일반 상담원의 경우 실제 손에 쥐는 월급은 130여만 원. 전임 상담원보다 20%가량 적습니다. 야근을 비롯해 상담원이면 누구나 같은 업무를 하지만 이들만 차별을 받는 겁니다. 결국 도내 일반 상담원 30여 명은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일반 상담원 폐지하고 전임 상담원으로 통합하라. 통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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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정치가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내에서 심각한 내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차별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식대와 교통비도 없는 이런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고용노동부는 처우 개선 의지가 있다면서도 정부나 정치권의 문제를 떠넘깁니다. 기재부가 대부분 다 삭감을 하는 문제, 정부안이 예결을 위해서는 또 삭감을 하는 문제, 이런 이제 정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의견이 이제 반영이 안 되는 문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정작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새 정부의 장 차관 인사에서 전북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까지 임명된 전북 출신 장 차관은 모두 13명으로 20명인 광주 전남에 비해서는 다소 적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단 한 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크게 약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송하진 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헌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관계 법령과 정책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신설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제2국무회의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6월 개헌과 함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분권의 주요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고창성 송면 석산 개발업체의 비리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10년 넘게 하천물을 몰래 끌어다 쓴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석산 개발이 진행 중인 고창 성송면 암치리. 석산 바로 앞을 흐르는 대산천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물웅덩이가 깊이 파져 있고 안에는 호스가 연결돼 있습니다. 석산 업체가 하천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 넘게 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올 때마다 이 설치는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풀로 우거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확실하게 선이 다 보였습니다. 호스 한 개는 석산 진입로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또 다른 호스는 석산 개발 현장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세륜이나 모래 선별 등에 10년 넘게 사용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천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양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물을 쓰려면 관할 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도 내야 하지만 이 업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부분의 용수는 내부 침전조에서 빗물을 받아 쓰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물 쓰는 것이 다 하천 동영상 가지고 물 조금씩 뿌리고 그런 거죠.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물을 끌어다 쓴 곳이 엄연히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 석산 현장 앞에 있거든요. 그 대산천이란 곳이. 근데 그 현장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확인을 못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해당 석산업체는 이미 산지관리법과 대기환경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고창군이 불법 행위를 십수년째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전주시 진북동 진북교 인근 천변에서 32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틀 전 자살 우려자로 등록된 점에 비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송인택 청주지검 검사장을 제64대 전주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송 신임 전주지검장은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역임했으며 장호중 현 전주지검장은 부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전북에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없어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90년 경주문화재연구소를 시작으로 충남과 충북 등지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국립연구소를 차례로 설립했지만 백제와 마한, 가야문화가 산재한 전북은 인근 나주나 부여연구소에 의존하고 있어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보건당국은 올 들어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2명이 발생했다며 발열이나 기침, 전신피로 증상이 나타나면 레지오넬라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며 물놀이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냉각탑수나 급수시설에 오염된 물에서 증식하며 호흡기를 통해 전염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라북도의 순유출 인구는 1,8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4명에 비해 2배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순유출 규모는 도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특히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던 지역은 전북과 전남 두 곳뿐이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부안 격포해수욕장에서 62살 강모 씨가 바닷물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을 관광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